대우재단 40주년을 기념해서 첫 번째 기조발제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정확하게 25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냥 바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한테 요청을 하실 때에는 인간 본성의 새로운 지평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 지금의 인간 본성도 잘 모르는데 미래의 인간 본성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요즘에 사실 과학기술계를 살펴보면 사실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겠다는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칼막스가 마치 공산주의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제가 이제 과거의 역사와 미래를 돌이켜 볼때 살펴볼 때, 우리는 사실 고전적 휴머니즘에서 16세기 르네상스 휴머니즘, 개몽주의 휴머니즘을 거쳐서 새로운 문명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의 성격과 특성이 변화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운 휴머니즘은 결국 인간 본성에 관한 싸움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창하고 대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프리드리히 니체인데요. 자신들의 사상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초인에 관련된 대목이죠.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모든 존재는 자신을 넘어서 무의형가를 창조해 왔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 거대한 밀물에 썰물이 되기를 인간을 극복하기보다는 진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이제까지 인류가 이루캐 놓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훨씬 더 뛰어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 본성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의 기조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 되려 하는가. 그래서 고전적 휴머니즘과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과연 미래 인간의 모습을 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배터댄 휴먼, 인간보다 훨씬 나은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 능력, 감정 통제력 또는 어, 수명과 같은 인간 능력을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에, 오늘 어, 올해의. 유, 노벨상을 탄 에컨디 유전자 가위를 발명한 이런 학자들의 예에서도 볼수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eyond humanity,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더 future of humanity 에, 인간의 또는 인류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우리가 어,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간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과 기술로 강화되고 향상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그럴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간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진화의 산물인 인간이 진화 과정에 개입하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 강화 기술과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포스트 휴머니스트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수명을 핵기적으로 연장시켜서 2050년 뒤에는 인간 수명이 120살까지도 아마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 인지능력들을 갖다가 과학계 기술의 힘을 빌려서 훨씬 더 강화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서 수많은 사악한 결과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인간의 감정과 본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사는 두 가지입니다 어,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에컨데 인간 미래 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죠 니 버스트럼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인간 본성은 응용 과학과 다른 합리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인간 본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는데 앞으로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인간 본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은 한편에서는 타고난 인간 조건을 거스리는 반역하는 일종의 반란의. 예, 예.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포스트휴머니스트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바람직한 인간 본성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자격이고 또 능력이고 특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무엇이 도대체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 본성을 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인간 본성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소원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과연 개선을 할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입장이 우리가 이제 휴머니즘에 관련된 논의에서 늘 충돌하는 nature 대 nurture의 충돌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머니즘은 인간 본성은 주어진 것이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바람직한 인류 문화를 어,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어, 만들어지고 양육되고 교육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이 차가 먼저냐, 너 차가 먼저냐. 지금 뭐그컨데 진화심리학이라든가 유전행동학이라든가 뭐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이 논쟁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고 그러더라도 가끔은 과학과 기술도 반란을 이제 하죠. 여기에서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이 시모네 드 보부아르의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은 문화적 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해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의 논의와 연관시켜 생각하면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이고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인간 자체의 노력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또두 가지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전적 휴머니즘은 확실한 명제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인간 본성은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고, 주어진 인간 본성은 모든 인간 행위의 규범적 척도일 뿐만 아니라 인류문명 발전의 목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 그러면 인간의 과연 종차적 특성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인간의 본성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고 기존의 철학, 심리학은 사실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동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예, 무엇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어, 구별을 할까요? 뭐 하나는 우리의 과학의 천재라고 그러는 아인슈타인이고, 다른 한쪽은 침팬지인데, 500만 년 6만 600만 년 전에 유인원이 에컨데 한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면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면 하나는 인간으로 발전하고 하나는 오늘날의 침팬지로 발전했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 어, 사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 이런 종차적 특성을 왜 아인슈타인이 에콘디 침팬지와 다르냐 그러면 늘 우리가 철학의 첫째 시간에 듣는 것처럼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로건, 에콘 그러는데 존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조뭐주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적나라한 벌거벗은 생명을 얘기할 때 지칭하는 개념이죠 동물은 동물인데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다른 인간과 협력을 해서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한 구석에서 정말 보잘것없던 동물이 지금은 75억의 인류를 갖다가 통합시킬 수 있는 거대 서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과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성선설, 성악설. 뭐 요즘 이런 거 따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이타주의가 인간의 본성인지 이기주의가 인간의 본성인지 아니면 이성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야, 본능대로 행동을 하고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고그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인간의 구체적인 특성을 잡아내려고 그런다면 많은 학자들이 그냥 싸움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구체적 속성들에 관한 합의된 관점은 없다고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공통적 특성, 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공통적 특성이 무엇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진화의 결과로서 모든 인간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의 본성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 본성은 따라서 고, 고차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의해서 접근해 들어간다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숙한 인간 존재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겠죠. 교육, 훈련, 교화에 의해 상당 정도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특성.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하더라도 변화된다고 그런다면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겠죠. 광범위한 인간 행동을 설명하고 다른 동물들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특성. 그래서 고전적 휴머니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보편적 특성에 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포스트 휴머니즘과 트랜스 휴머니즘을 비판하는 소위 보수주의 윤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다. 기분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기프티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미국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어, 오랫동안 했던 리온 카스에면 우리에게 마땅히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성의 측면들이 인간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이클 샌들 같은 사람은 선물로 주어진 인간 경험의 차원이 인간 본성이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인간 본성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재능과 능력은 전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인간 본성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의 선물로 주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점을 받아들인다고 그런다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인간이 스스로 다 떠맡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선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게 되어 사회적 연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겸손과 책임과 연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덕적 특성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인간 본성에서 유래화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들의 이 문장은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오늘날 지금 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스트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에, 어떤 명제라고 그럴 수 있겠죠. 만일 유전학적인 혁명이 인간의 능력과 성취에 선물의 성격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인식을 잠식한다면 겸손, 책임, 연대라는 도덕적 지평의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덕적 특성들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포스트 휴머니스트들 또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에, 포스트 휴머니즘은 아까 어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포스트 휴먼의 모습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보거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사이보그라든가 아니면 호모 마키나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뭐 재미난 예들이 많지만 오늘은 인간 본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포스트 휴머니즘이 생각하는 인간 본성은 무엇일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어,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수많은 과학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특성을 들려면 메이크업이엘리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트의 캠퍼스에 들어갈 때마다 이문학자로서는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는 광고 카피가 있는데요. 포스트의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관통하고 있는 어, 핵심적인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포스트텍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사실 뭐 MIT 스탠퍼드 무슨 칼테 사실 세계를 선도하는 모든 과학 기술 특성화 대학은 이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를 인간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자몇 가지 이해만 가지고 왔는데요. 어, 기술적 정어명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자구성 메이커 밀리트라고 할수 있는데 세 사람의 각각 다른 사상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요점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측정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Make measurable 이런 뜻이잖아요. 만들어라. 토마스 홉스,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 따라서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실험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 조건과 공간 속에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죠? 토마스 홉스 우리가 철학자로서 윤리학자로서 높이 존경하는 임마누엘 칸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봐야 한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상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은 실질적으로 진화한 길고 장대한 진화 과정이 만들어낸 생명체이고 인간 본성도 진화의 결과이지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는 이 시간의 차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어, 우리가 어, 사실 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앨런 뷰캐넌 같은 사람은 어, 포스트 휴머니즘을 대변하는 어, 철학자인데 비 b 드 휴머니티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현명하지도 또는 어리석지도 않다. 그리고 진화는 결코 마스트 엔지니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진화는 오히려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맹목적이고 족 h 에 단단히 채워져 있는 서툰 수성공과 같다. 마치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갖다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화 과정은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진화의 과정을 갖다가 에콘데 약간 이렇게 변화하고 수정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라는 어, 주장이 당연스럽게 주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본성이 주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훼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에컨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질병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또는 노화로 인해서 에컨데 신체가 불안정해지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뭡니까? 치매에 걸리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냐? 아니면 인간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아니라 대니얼 케노만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되게 아주 본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본능을 절제하고 가능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주어진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따라서 뭐에 바꿀 수 있다. 메이크업을 하는 거 따라서 인간 소원은 진화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자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장에 따라서 세 가지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인간 본성의 개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뭐 유전자 가위가 오용될 수도 있고 남용될 수도 있고 잘못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노화를 예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과학과 기술에 의한 인간 향상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인공 어 피부라든가 에컨데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운틴 바이크를 워낙 좋아하다가 타다가 이 아름다운 새골이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 가지고 철심을 받고 또 1년 뒤에는 철심을 빼내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 선생님 한 10년만 뒤에 나오면 자연스럽게 녹는 이커드 인공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 안 수술을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컨데 그런 식으로 어,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어, 개입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인간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 고전적 휴머니즘이나 어,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어, 양측이 다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핵심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 본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어진 인간 본성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인간 본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 마지막 새로운 어,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제가 이제 새로운 인간을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데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은 무엇이냐? 따라서 주어진 에, 본성이 없는 따라서 본성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에,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데요. 신 인류의 특성은 첫째,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합의하고 모든 인간들이 근대 합리적인 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인간성인지 어떤 것이 인간다운 것인지 이렇게 합의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에컨데 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확정되지 않은 동물이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아주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 부정적 특성은 가능한 한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인간에게서 부정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다 제거하려고 그러죠. 어, 예를 들자면 뭐 인간이 너무 충동적으로 어, 활동을 하고 행위를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그런다면 이 충동성을 어, 제거하고 가능한 한 미래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순화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죠. 긍정적 특성은 강화하려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조형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수많은 이러는 설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강화하려고 그럼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인가를 딱 구별할 수 있는지 만약 구별할 수 있다면 누가 결정을 하는지 누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학적으로 디피니션 파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히베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가를 결정하고 정의를 내리는자가 앞으로 이십일 세기에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스트 휴머니즘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결코 휴머니즘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성, 책임, 사회적 연대, 정의 이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철학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심각한 토론이 들어가는데 저것은 현재의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인데 저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의 인간을 갖다가 디자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강한 인간 본성은 반대하지만 포스트휴머니즘도 약한 인간 본성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엘람 뷰캐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선에 관한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그러면 유명한 뭐 고대 그리스의 신화 아닙니까? 인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어,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항상 프로메테우스를 꼽죠. 우리가 지우스로부터 어,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 버전은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라는 대화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동물들에게 수많은 재능과 능력을 어, 선물을 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에피메테우스는 원래 하인드 사이트,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게 다 선물을 나눠주고 놓 보니까 인간에게 나눠질 제목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프로메테우스하고 제우스가 등장을 해서 인간에두 가지의 능력을 제공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저는 이걸 테크놀로지컬 위즈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 지혜 불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지혜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의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 이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에 적용해 보면 만약에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인간에게서 긍정적인 것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것은 제거하려고 그런다면 마치 에피메테우스와 같은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도덕적인 측면을 갖다가 강화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신화에 의하면 에피메테우스는 결과적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프로메테우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수많은 불행과 악을 갖다가 세계로 퍼트렸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자 속에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남아있는지 없는지는 상자 속을 들여다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이런 구속으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하는 일은 본성이 없는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성찰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변화할 것이다 무엇이 인간적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아마 오늘의 논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과 인간이 아는 것의 경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고전적 휴머니즘이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정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포스트 휴머니즘은 앞으로 인간과 기계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구별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어떤 인류가 미래에 태어날까요? 오늘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 미래의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고 과연 미래 인간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기비조업발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